강원 지역 최대 청소년 단체인 강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헤치고 4년 만에 발대식과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400여 명의 학생과 지도자들이 힘찬 제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지역 17개 고등학교 청소년 등 400여 명이 양양군 실내체육관에 모여 2023년 강원 파라미타 발대식과 한마음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발대식에는 강원 파라미타 회장 선일 스님, 낙산사 주지 청현 스님, 파라미타 연합회 사무총장 문종 스님, 교사,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함께해 청소년들의 제도약을 응원했습니다. 선일 스님은 청소년들이 바라고 직접 만들어 나가는 다채로운 활동과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과 진로의 스트레스와 각종 고민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바로 이런 과정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강원 파라미타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향해 비상하는 날이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강원 파라미타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체험 활동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친구들과 같이 하는 즐거움을 느꼈고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해보는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불교가 그냥 지루한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되어가지고 파라미타 정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원 파라미타 회장으로서 좀더 아이들이 유대감을 느끼고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원 파라미타로 만들겠습니다. 낙산사는 이번 발대식과 한마음 운동회를 후원하고 발대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과 새 임원진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격려했습니다. 청소년들은 4년 만에 다시 열린 발대식에 이어 축하 공연, 장기자랑, 놀이 등으로 즐겁고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원 파라미타는 서핑을 활용한 파도 명상과 연극, 뮤지컬 등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